going way, way back. Old school feelings are using yours. DJ LBR. DJ LBR. DJ LBR.다양한 스트릿 댄스 장르를 보고 접했을 것 같은데 현재 장르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장르가 너무 멋있고 물론 움직임의 한계는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만났을 때 지금 내가 하는 움직임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지금 제 어떤 상상력과 머릿속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움직임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저의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좀 더 수준이 높은 그런 그레이드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보팅이던 애니메이션 할 때 네. 어떤 부분을 제일 중요시해요? 최대한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실제적으로 그거를 이제 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거를 어떤 트릭을 쓴다기보다는 그걸 진짜 해보고 진짜 만져보고 난 다음에 정말 그거와 흡사하게 구현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척이 아니라 동물이든 뭐 기계든 그 움직임의 그 힘이나 어떤 느낌을 딱 느껴본 다음에 그걸 구현해내는 그런 건가요? 뭐 예전엔 무조건 힘을 더 주고 막 더 세게 하고 사람들한테 신기하게 보여야지가 아니라 지금은 조금 더 리얼리티한 좀 더 본질적인 거 본질적이고 또 퓨어한 느낌을 좀 찾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댄서들 인터뷰를 해보면요 이게 다 달라요 진짜 진짜 그게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고향이 전주인데 전주에서 팝핑을 이제 처음 했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는 뭐 각기라는 말도 있고 TV에 나오는 뭐 터보 김정남 형님이나 그런 형님들이 막 이렇게 막 탁탁 이런 부분들을 보고 흉내를 냈다가 지금 옆에 계신 형님한테 서울로 가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맞냐 라고 이렇게 테스트 같은 걸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전주에는 이제 팝핑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서울로 버스 타고 올라가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잘하고 있어 맞아 그럼 다시 내려가서 얘들아 잘하고 있대 또 애들 알려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저희는 그때 2000년도 초반에 춤을 추셨던 선배 형님들이 일단은 저한테 스승이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여는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초청하셨던 이제 미국의 이제 애니메이션 파더라고 할 수 있는 바핀 안드레라는 댄서가 있는데 이제 그 형님을 모셔놓고 작년에 이제 행사를 했는데 그 형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애니메이션의 어떤 스타일이 이렇게 열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거는 흉내였구나. 내가 이제 뭐 슬로우 천천히 걸어가거나 뭐 어떤 효과를 주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사람들한테 막 나 신기하지 나 막 이런 거였는데 그분은 어떤 거에 초점이 있었나요 그러면? 아까 제가 관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그게 관찰이 첫 번째다 그리고 뭐 떨려고 하지 말아라 뭐 강하게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테크닉 위주보다는 관찰을 하면서 본질적인 거에 더 다가가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 바피 안드레 형님을 만나고 나서 많이 이 스타일에 대해서 열려서 또 그 형님을 스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게 스승은 어떤 시점에 나타난다니까 이게 찾고자 하면 그 본인이 그 행사를 열어서 바핑 안드레를 부른 거잖아요. 그 행사 이름은 댄서스 파크라는 댄서스 행사고요. 볼 4를 앞두고 있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볼 4를 이제 예, 개최하게 되고 저희가 지금 하는 스타일을 이 팝핑도 있고 애니메이션 있고 또 퍼포먼스 대회를 늘 매년 나갑니다. 뭐 입상을 하든 안 하든 늘 새로운 퍼포먼스를 짜서 이제 대회를 나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배틀, 팝핑 배틀, 퍼포먼스 배틀을 이 세 가지 카테고리 갖고 이제 아까 그 언뜻 퍼포먼스는 좀 되게 특이하던데 그게 뭐 어떤 내용이었죠? 그게 이제 미국 그 영화를 보고 영감을 얻었는데 배틀은 DJ의 그 자유로운 플레잉을 통해서 즉흥적인 움직임으로 배틀 하는데 이제 퍼포먼스 배틀은 각자의 팀이 갖고 있는 뭐 시그니처 퍼포먼스를 나눠서 리미트를 정해서 40초 아니면 1분 정해서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놓은 그걸 몇 개 정도 거의 이제 우승 가려면 한 6개에서 8개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8개 빡시게 준비했는데 1차에서 떨어지면 근데 이제 8개라고 해서 되게 긴 것 같은데 이제 퍼포먼스 이제 2개를 2분짜리 뭐
두 개가 있다. 그럼 4분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나누면. 근데 그 룰은 되게 형식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왜 없던 형식이니까. 오, 되게 좋은 행사네요. 저 예전에는 그 이것도 음악 듣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저지쇼를 하거나 아니면은 퍼포먼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자기 전에 한 2시간 정도는 이어폰을 끼고 폴더로 나눕니다. 저지쇼, 그 다음에 퍼포먼스, 아니면 뭐 나중에 쓸 거 이렇게 남겨놓는데 그게 너무 일이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불면증도 오고. 근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되게 칠한, 되게 뭐 재즈나 고요하고 뭐 약간 그런 앰비언트, 약간 그런 느낌의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나랑 비슷하네. 저도 좀 평상시 때는 조용한 음악을 듣는데 춤출 때는 뭐 비트 있는 거 들어도. 저희 가족 중에 또 가야금 연주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야금, 이제 한국 음악도 많이 듣고. 부인이 지금 숙명 가야금 반원이셨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도 뭐 많이 소개되고 해서. 네. 부인은 어떻게 지게 됐어요? 캐논 변주곡에 댄서로 참여를 해서 이제 프랑스의 미술관인가 박물관 거기서 이제 기획 공연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 같이 공연을 콜라보로 네, 하셨군요. 네, 콜라보로. 그때 처음 만나서 이제 한국 돌아와서 또 연이 계속 이어지다가. 그 가야금 연주에 이렇게 퍼포먼스 같이 해도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언제 한번 네.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저한테는 되게 좀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이 춤은 이제 육체적으로 추지만 이 춤을 통해서 이 정신이 되게 맑아지고 되게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되게 뭐 네거티브한 지금 상황이어도 춤을 추면 되게 평온해지고 이 모든 걸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거의 춤은 수행이네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뭐 늘 수행처럼 춤을 추진 않고요. 저의 거 뭘 만들어야 되거나 실력을 갈고 닦을 때는 정말 수행하는 것처럼 집중해서 하려고. 모두가 여러 가지가 있나 보네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BTS 같은 안무를 짤 때는 또. 예, 그거는 이제 그 40초 안에 뭐 1분 안에 모든 걸 다 때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테크닉적인 부분. 뭐 머리가 막 혼란하겠어요. 네네. 스트릿잼과의 좀 인연도 궁금한데. 저는 스트릿잼을 3번 나갔습니다. 3번 나갔는데 처음 나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에서 팝핑을 처음 해서 아이들을 꾸려서 팀을 만들어서 처음 스트릿잼에 나갔던 게 뭐 고스터바스터즈라는 영화를 흉내낸. 그거 퍼포먼스가 기억이 나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서울로 상경해서 처음 이제 스트릿잼에 참여를 했는데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제 기억에는 그 팝 이렇게 하는 그 느낌이 되게 강하고 에너지 있고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도 힘 좋지만은 팝 에너지가 좋아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예선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화에서 해화 힙합스쿨에서 거기서 예선을 하고 이제 본선으로 이제. 나도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그 아득히 먼 안드로메다에 있는 게 막 슉. 그때는 이제 파퍼들이 전국으로 해도 제가 알기로는 50명이 안 됐던 걸로. 그렇죠. 그때는 진짜 댄서들이 그 당시 때는 방송국 무용단도 많아봐야 한 12, 13개 뭐 그 정도고 그냥 스트릿 댄스 팀도 전국적으로 따져도 진짜 네, 별로 없었을 진짜. 때라 태동의 시기. 네. 가족 생각하면 미안하고 소중하고 되게 많은 마음이 음악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저한테 영감을. 안정적인 삶을 원하면은 이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심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마냥 춤추는 게 좋아서 즐겁게 춤추는데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이런 부분을 더 즐겁고 재미로써 느끼고 또 충분히 이거에 보상은 있습니다. 훨씬 더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나 안정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느껴보지 못하는